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손목으로 그립 전환을 하라고. 공간을 메꾸면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간의 비밀입니다. 네. 자, 어떤 부분이요?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제 코치님이 알려주신 게 이렇게 중간 그립을 두고 공간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꽉 잡지 말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폰은 열고. 네. 백은 젖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손목으로 그립 전환을 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네. 근데 요즘 수업 들으면서 이제 그립 개념이 백에서 이제 포로 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쪽에 가까우면 이제 백에 가까운 그립이고, 네. 여기 지금 준비 그립이고, 여기 네. 포인트에 좀 가까운 그립이죠. 손바닥 기준으로. 네. 네네. 이거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괜히 돌리기도 하고 되게 좀 잘 안 돼요. 그냥 저는 단순하게 열고 젖히고 이렇게 포백을 했을 때 잘 됐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이 세 손가락에 그 뭐 활용이 좀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더 편하게.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이제 교수 계속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목을 이용해서 그립 전환을 했을 때 네. 그립이 이 손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네. 근데 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이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 공간 있잖아요. 네. 준비 그립 일단 잡을 때 네. 엄지와 검지로 잡히게 돼요. 네. 그립은 손가락으로 잡는 거예요.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거고 엄지의 지문이 여기 대각선 사선으로 이렇게 받쳐져 있게 돼요. 네. 이렇게 대각선 사선으로. 대각선 이거요? 그렇죠. 큰 면에 네. 일자로 받쳐졌잖아요, 그죠? 네. 일자로 받쳐진 거고 네. 대각선 사선으로 받쳐지게 돼요. 네. 그럼 대각선 사선으로 받쳐져 있다. 네. 엄지가 받쳐져야 돼요. 지문이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걸쳐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그립의 축이 이미 좀 돌아간 거예요. 네. 이쪽으로는 받쳐지면 좀 더 이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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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 공간이 있잖아요. 네. 공기가 통할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네. 이게 손목을 열면서 약간 손바닥 쪽으로 살짝 들어와요. 이 공간을 메꾸는 거예요. 예, 예, 이 공간을. 예. 손목을 뒤로 젖히면서 이제 백그립이 만들어지면서 예. 이 다시 이 손가락, 이 세 손가락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예. 다시 또 이동이 돼요. 예, 예, 예.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예. 예, 지금 그립의 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준비 그립에서. 예. 그러니까 손목을 열어서 그 공간이 채워지면서 손바닥 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는 거고. 예, 예. 그죠? 네. 손목을 뒤로 젖히면서 백핸드 그립이 만들어지면서 네. 다시 그 공간을 채워버리면서 네. 손가락 쪽으로 또 그립이 이동하게 돼요.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까 전에도 지금 여기서 하셨을 때 손목으로 알고 있다 하셨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손목으로 하지 않았어요. 손목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팔로 하고 계셨어. 이건 손목을 열거나 젖힌 건 아니에요. 그립이 이동을 안 하는 거죠. 그립이 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네, 네. 그립이 이동을 안 해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손목을 사용하게 되면은, 손목을 뒤로 젖힌다 하게 되면은, 손이 철저하게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공간을 메꾸면서, 엄지가 올라가면서, 그립 전환이 돼요. 네. 근데 공간이 메꿔져요, 그럼? 백이나 포나? 공간이 메꿔지죠. 그럼 준비할 때만 공간이 있는 거예요? 준비 그립 때만? 아, 공간이 많이 있지 않죠. 여기가 달랑말랑할 정도로 닫고 있어야 네, 돼요. 네, 네. 여기가 달랑말랑할 정도로 네, 닫고 있어야 네, 네.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죠. 근데 완전 백이나 완전 포는 공간이 채워진다? 그 순간만큼은? 채워지죠. 아, 나는 헷갈렸네. 다 채워져야 되는 거죠. 예. 이 공간이. 이 공간이란 여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예, 이 공간이 다 메꿔지게 되죠. 여기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아, 나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 떨어지면 안 돼요. 예. 잡혀 있어야죠. 그렇다고 꽉 힘을 주고 뭐 덮어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예. 꽉 힘을 주고 덮어 있으면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손목이 안 써지게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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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엄지가 검지에 비해서 손톱 하나 정도만 올라가야 되고 여기에서 스냅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립 전환할 때, 준비할 때 그때만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 공간을 이용해서 손목을 열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이렇게 해서 그립 핸들링이 공간을 메꾸면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의 비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프라이빗 레슨 괜찮은 것 같아요. 손목이 열린다는 거는, 열린다는 기준은 최종적인 수중에서 항상 손목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점이 앞에 있든 옆에 있든 뒤에 있든
손목이 열린다는 거는 기본 베이스의 준비 그립을 가져가고 그 임팩트 순간,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열리게 돼요. 임팩트 순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볼이 있어도 여기서도 임팩트 순간에 순간적으로 손목이 열리면서 젖혀지면서 때리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처음부터 손목을 젖혀놓는다 그런 사람들은 그립이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 해야 된다? 바깥쪽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손목이 젖혀져요? 안 젖혀져요? 안 젖혀지죠. 임팩트 순간에 순간적으로 젖혀지면서 때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먼저 가면 안 돼요? 네? 먼저 손목을 열고 이건 손목이 열린 거죠. 젖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열리는 건 괜찮죠. 네. 근데 열어서 순간적으로 임팩트 순간 그때 타이밍에만 젖혀졌다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니요. 미리 젖혀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 네. 미리 젖혀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미리 젖혀진 거죠. 손목이 뒤로, 그죠? 스매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손목이 미리 젖혀져 있지 않죠. 네. 이렇게 얼마든지 뭐 열 수는 있어도. 호킹은 돼 있는 상태에서. 당연한 거죠. 네. 하지만 때리는 임팩트 순간에 순간적으로 손목이 젖혀졌다가 들어오게 되죠. 젖혀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뒤로 제껴진다는 거죠. 뒤로 제껴진다는 거. 이렇게 제껴진다는 거. 이게 젖혀지잖아요, 이렇게. 열렸는데 또 열어요? 이거 그냥 열린 거죠. 네. 근데 이 상태로 그걸 때리나요? 그렇지 않죠. 네. 이 상태로 때리지 않잖아요. 네. 여기서 순간적으로 젖혀졌다 때리게 되죠. 모든 스윙이 다. 젖혀졌다가 때리게 되죠. 젖혀졌다가 때리게 되죠. 그러니까 뒤로 제껴졌다가 때리게 되죠. 아, 예, 알겠어요. 그 찰나의 그립 핸들링이 약간 손바닥 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게 돼요. 그 각도가 근데 한 30도 이상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바보 스윙이 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손목이 열리고 네. 또는 왼쪽도 손목이 젖혀지게 되죠. 젖혀지면서 백핸드 그립이 전환이 돼요. 그래서 그립 전환은 뭘로 자꾸 해야 돼요? 손목. 손목을 자꾸 그립 전환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손가락을 자꾸 돌리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목을 열거나 손목을 뒤로 젖혔을 때 그립 전환이 될 수 있게.